여러분과 여러분의 IEP팀에서 함께 결정할 것들 중 하나는 자녀분의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입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일반 교육 클래스에서 성과를 거두는 한편 기타 학생들은 특수학습이나 특화된 학교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 환경에서 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이 함께 일반 교육 교사 또는 융합 공통 교육 클래스에서 일반 교육 교사와 특수 교육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특수 교육 교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특별히 기획 또는 추가적인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및 특화된 학교들은 주로 더 적은 학생들로 구성되며 교실의 교직원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교육학급과 함께 학교에서 운영되지만 특화된 학교들은 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만 교육합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혼합된 교육 환경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는 수학 수업을 받을 땐 융합된 공통 교육 클래스가 필요하지만 과학 수업은 일반 교육 클래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환경 어디에서든 학생들은 또한 상담과 다른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물리, 직업, 언어 치료와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지원 및 서비스는 학생의 장점과 필요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 및 빈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의 서비스를 혼합하여 봤던 목표는 자녀분을 위한 최고의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